안녕하세요. 꽃달매입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1년 전에 영상을 만들고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영상을 만드는 스타일이 점점 간결해졌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반적인 영상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정도인데요. 이 영상은 거의 채널의 초반에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영상으로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단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효과들은 거의 걷어냈었거든요. 더욱 간결하고 깔끔한 영상 시청을 위해서 리뉴얼하기로 결정하였고요. 예전 영상은 비공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 이렇게 이쁘다고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지난 식충식물 시리즈 1편에서 살펴보신 요한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소개한 에셀리아나인데요. 차분하게 생긴 모습에 한번 놀래고 이게 식충식물이라는 소식에 또 한번 놀라게 만드는 에셀리아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충식물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입니다. 지난 식충식물 첫 번째 영상에서 요한나도 소개를 하였죠. 벌레잡이 제비꽃 요한나도 식충식물이고요. 일반적으로 버터워치라고 많이 알려진 핑크킬라 육식성 꽃식물의 속입니다. 주된 특징으로 잎의 끈적끈적한 물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잎을 이용해서 곤충을 유혹하고 또 포획하는 데 사용합니다. 끈끈이 테이프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얻지 못하는 영양분을 미네랄 등 벌레를 통해서 보충합니다. 즉 습지 환경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벌레잡이 제비꽃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벌레잡이 제비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서식을 하지만 고산지대의 서늘한 기후에서 서식을 하는 종이 많습니다. 에셀리아나는 멕시코에 서식을 하는 벌레잡이 제비꽃이지만 비교적 우리나라의 기후에 잘 적응하는 종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봄, 가을로 진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고 한번 개화하면 한 달 이상 오래 피면서 꽃이 질만하면 또 봉우리가 올라오는 형식으로 봄, 가을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단순히 벌레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랫동안 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벌레잡이 꽃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꽃들도 깔끔하고 이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과의 친밀성. 벌레잡이 제비꽃은 육식성 식물계에서 사람과 제일 가깝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 식물을 활용했습니다.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모든 곳에서 유용하게 키워졌죠. 어딜 가나 끊이지 않는 벌레를 잡는 목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내었는데요.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이를 퇴치하는 목적으로도 아주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벌레잡이 제비꽃이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만 해도 벌써 80종이 넘어가는데요. 그 모양과 특징도 정말 다양하고 육식성 식물계에서 정말 특이하게 다육식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벌레잡이 제비꽃은 키워본 것은 아니지만 각각이 모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버터식물. 서양에서는 벌레잡이 제비꽃을 버터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통통한 잎에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때를 기다리며 저장해 놓은 수분을 언제든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표면에 미세하게 발달한 선모를 이용해 끈적끈적 점액을 만들기 때문에 버터식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그 끈적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끈적이는 점액을 이용해 사냥을 시작하죠. 다섯 번째, 포충엽. 특이한 형태의 잎을 포충엽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끈끈한 점액을 이용해 벌레를 잡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살짝 2% 부족합니다. 점액과 함께 흡수력을 이용해서 팽창하고
수측하는 이들의 선모를 이용해 특이한 포충 방식, 곤충을 잡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개미지옥과 비슷하게 한번 빠지면 탈출할 수 없는 죽음의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이 포충엽, 죽음의 웅덩이에서 희생양 벌레가 서서히 녹아서 식물의 양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슬프지만 그게 자연의 섭리이죠. 살짝 오목하게 잎을 말아버리는 벌레잡이 제비꽃에서 벌레가 다시 탈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웅덩이를 만듦으로 인해서 표면도 적어지고 더욱 많은 점액으로 벌레를 감싸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웅덩이를 만듦으로 인해서 표면도 적어지고 더욱 많은 점액으로 벌레를 감쌀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꽃. 육식성 식물계 중에서 가장 많은 꽃과 오랫동안 꽃을 피우기로 유명합니다. 길게는 한 달 이상, 그리고 많게는 10여 개 이상의 꽃을 피우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벌레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집에 있는 에프킬라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좋아져서 수성 에프킬라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일곱 번째, 클레오파트라. 꽃과 맞물려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 문헌에 클레오파트라가 해충에 시달리기 싫어서 침대 주변에 벌레잡이 식물을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신빙성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좀 더 믿을만한 정보로는 16세기 유럽에서 벼룩과 이를 잡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숙면을 위해 민트 잎으로 만든 베개를 베고 공중모기장을 사용했다는 기록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레잡이 제비꽃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벌레잡이 제비꽃 하면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존력. 워낙에 벌레잡이 제비꽃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 적응력과 생존력은 최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그에 맞춰서 진화를 거듭했다 보니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빙하기를 버티고 살아남은 식물 그룹도 이쪽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한랭지역, 건조지역, 습지대 총 합쳐서 80종 이상의 벌레잡이 제비꽃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제품. 미끄럽고 기름진 잎은 우유를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유제품을 만드는데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식충식물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